네, 안녕하세요.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4기 1주 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 지지난주에 3기 6주 차때그 채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억 잘안 나시겠지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문제 1번이 물류 창고에 관련된 3방식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원가 방식 부분에서 그 밖에 위인지 산정할 때 제가 그때 표를 어떻게 제시해 드렸냐면요. 잠시만요. 그때 개별로인 표가 어떤 형태였냐면요. 본건하고 이제 사례 에 대한 요인치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표준지는 뭐 본건 대비했을 때뭐 1점 얼마다. 그다음에 뭐 평가 사례는 뭐 1.507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밖의 요인치로 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본건이 사례 대비해서 어떻다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밖의 요인치는 사례 대비해서 잠시만요. 쓰려고 보니까. 선례 대비해서 표준지가 갖는 격차율을 산정하는 게그 밖의 요인 보정치에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3 나누기 1.07 이렇게 바로 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게 분자가 본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03 나누기 1.07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계산 실수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요럴 때 이제 헷갈리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본건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을 때, 표준지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본건이 1.03인 거고, 그 다음에 사례를 1이라고 했을 때 본건이 1.07인 거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놓고 보시면은 표준지가 1일 때 본건이 1.03인 거고, 그 다음에 사례가 1일 때 1.07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격차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본건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표준지가 좋고, 그 다음에 사례가 좋은 이런 상대적인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건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역수로 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틀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건물 경관연수 관련해서 저희 건물이 2015년도 사용 승인 난 건물이라고 건물 개황에 있는데 저희 장기 임대차 계약이 18년도 5월부터다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셨는지 이거를 15년도 7년 경과한 걸로 보지 않으시고 4년 경과한 걸로 보신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자료를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한 부분 있으면 이런 거는 사실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체 거사비 선정할 때 저희가 용인에 있는 물류 창고이기 때문에 이천하고는 가격 격차가 있다라고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는 저온하고 상온이 혼합되어 있는 물류 창고이기 때문에 제가 혼합은 비율을 따로 제시를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 비율에 따라서 가치 형성이 상이하다라고 문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 사례 중에 혼합도 있었고 용인, 그다음에 이천에 해당되는 상온, 저온, 상온, 저온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요럴 때는 이제 상온, 저온 요렇게 용인에 해당되는 것만 해주시고 혼합은 비율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적용해 주시면 안 되고 이천에 있는 것도 가격적인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온하고 저온을 각각 선정해 주시면 안 되는데 이제 저온은 잘 선정을 해주셨는데 상온 부분에서 그 골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문구 처리를 하시고 이천에 있는 상온을 선정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물류 창고가 RC하고 SRC하고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우선 지역적인 격차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제가 용인으로 좀 의도를 했던 거라서 물론 점수는 다 드렸지만 조금 용인을 하신 분들 비해서는 점수를 좀 많이 못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 선정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산정 관련해서 이제 본건은 장기 임대차 계약 때문에 인근 임대 수준보다도 10%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인근에 있는 거를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본권 개별적인 거를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실률 관련해서도 1기에는 10%고 2기 이후부터는 5%라고 했는데 그냥 1기에 있는 10%를 쭉 밀고 가신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계산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가격 조정하실 때 이제 수익률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 시장 상황에 관련해서 문구 처리해 주신 거 내용 되게 좋았어가지고요. 그래서 추가 가점 다 드렸고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그 저희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조성 중인데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조성을 못하게 됐을 때 전을 기준으로 보상가액 산정해 주시고 이 조성 과정까지의 비용을 같이 보상을 해서 가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해주셨는데 여기를 누락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문제 기호 2, 3은 다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희 법상 분명히 있는 거라서 만약에 미제시로 검토를 할 수가 없을 때는 미제시이기 때문에 미고려한다라고 제가 꼭 이거 문구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하신 답안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상법상 반드시 지변율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를 두 개 다 검토하고 시점 정치를 하도록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도로법을 기준으로 한 근거법이 도로법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구역은 지정만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세목고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인정 의제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일만 사업인정 의제일이 되는 거고 뒤에 후에 나와 있는 추가 세목고시일은 사업인정 의제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추가 세목고시 관련해서는 대체로는 사업인정 의제일로 보는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구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3번이 오늘 문제 1번하고 조금 개별적인 사안이 비슷한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토지에서 여기가 저희 본권이었고 그래서 각각 건물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면벽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그 면벽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분명히 필지도 두 개인데 이게 공부상 때 보면은 건물이 한 대장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이라기보다는 구분도 되어 외관상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뭔가 그런 이해관계 때문인 건지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로 갖고 계신 케이스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거를 1단지로 볼 때에 이 을 소유 부분에 지분가액과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이기 때문에 을 소유 지분이 위치가 특정될 때의 이 가격 그거를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1단지의 부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개별평가로 볼 거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대체로 잘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 1단지 부분 관련해서 해주실 때 이거를 지분을 을 소유 지분을 저는 여기 해당되는 12 곱하기 12 144제곱미터만큼만을 요청을 드렸던 건데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발라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발라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갑하고 을 소유 위치가 일단은 이거 소유 관계가 일단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144제곱미터만큼만 해주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전체 면적 216에서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건 좋았는데 이거를 건물을 통해서 발라내는 거는 조금 접근 방법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건물의 구애됨 없이 토지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 관계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토지 소유 관계에 초점을 두시고 을 소유 부분만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다들 잘 해주셨는데 중로 세각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없고요. 중로 각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표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총평에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평 자료 지난 3기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GS 4기 1주차는 토지 임대료에 대한 소송 목적 감정 평가하고 그다음에 문제 2번은 영업권, 그 다음에 3번은 근린상가 담보평가인데 이제 면적에 따른 가치 형성 요인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용회계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주시라라고 문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좀 불이타스럽기는 하지만 하천 보상 평가에 대해서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아마 처음에 접근하시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4132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뭐 자신 있다 하시면 3번까지도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강남구 비동에 소재한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목적 평가고요. 그래서 피고 측, 원고 측, 그 다음에 각각 주장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평가액을 결정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로마자 이렇게 따주시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점에서 피고는 어떻게 보고 원고는 어떻게 보고 있구나. 저희 이런 거 기출에 있었거든요. 그 31회인가 32회인가에 이거 관련해서도 그때는 이제 보상 관련해서 얘를 이제 사실상의 사도로 볼 거냐 예전 공도로 볼 거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뭔가 토지에 관련해서 사실상 사도로 볼 거냐 예전 공도로 볼 거냐라는 뭔가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원고 피고 측에 대해서 각각에 따른 임대료를 가액을 산정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문제는 오늘 임대료에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 평가권이고요. 임대료 산정 기간은 22년도 7월 16일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저희 임대 개시 일자인 7월 16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22년도 7월 16일 바로 이렇게 메모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개왕 관련해서 뭐 3호선 어디에 인근에 있다. 그리고 차량 접근 가능하고 비동 23-14 외에 대해서는 등고 평탄한 중로 각지 세장형 토지고 15번지는 14번지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4번지 소유자는 알고 보니까 5년 전에 이 부분만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속 토지는 같이 낙찰을 받지 못해서 소유 관계가 다른데 이미 주차장으로 쓰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 15번지 소유자한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주차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로 한 면 정방형이다 라고 토지 특성 드렸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걸 내용을 보시면서 아 이런 점에서 뭔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게 실제로도 경매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가 아니고 뭔가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의 토지를 지나서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게 경락 받았을 때 이런 문제들이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적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 심지어 저희 왜 법정지상권 관련해서도 토지 있고 건물 있을 때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라는 그 민법상에도 굉장히 복잡한 판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토지에 담보 설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을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은 갑 소유가 되느냐 뭐 약간 그런 내용들도 있듯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소유자가 다른 것 때문에 토지가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건물은 경매에 같이 못 넘어가서 이 토지만 낙찰받으신 분이 결국에는 이 건물을 너무 고가에 사야 되거나 뭔가 이런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건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임대 사례 관련해서 계약일자는 22년도 1월 1일이고요. 임대면적 481제곱, 보증금 6억, 월 임대료 3,500이다. 근데 뭐 복합 부동산이지만 건물 비중이 미미해서 거의 사실상 토지만의 임대 사례다
라고 봐주시고요. 인근 탐문조사 내역 보니까 뭐 대체로 뭐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해서 뭐 나눠보시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대체로 이 정도 실질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현황에 관련해서 보니까 14번지, 15번지 각각 피고 소유, 원고 소유죠. 그래서 일반 상업용지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이다. 그래서 중로 각지, 세장역, 소로 한면, 정방역 이렇게 해서 뭔가 토지 특성이 다르고, 지상 소재에 있는 건물은 14번지에만 소재에 있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일은 90년도고 네, 면적은 뭐 8,500제곱미터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피고 측 주장과 원고 측 주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래서 인접 필지의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저희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은 1단지하고 뭐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해당 필지만의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속 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표준적인 이용인 뭐 상업용이나 업무용이 아니라 임시적인 이용이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이율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고 측 주장은 아니다. 사실상 하나같이 쓰고 있고 용도상 불가분 관계다. 그래서 1단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15번지만 뚝 떼놓고 평가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단지이기 때문에 기대율도 앞에 토지 14번지가 상업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대율도 상업용으로, 즉 표준적 이용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해서 기대율의 조정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피고 입장에서는 개별 평가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기대이율도 임시적 이용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노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고 같은 경우에는 1단지의 부분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기대이율은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물건을 어떻게 확정할 건지, 기대이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상이하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이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시지가 관련해서 일반 상업 얘는 안 되고 업무용 근데 중로 각지니까 B 선정 바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편하게 하자면은 지적 현황을 보시면 네 이게 14번지고 얘가 15번지가 되고 저희 오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고 측 주장으로 보면은 중로 각지로 보고 정방형, 세장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 피고 측 주장으로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해서 소로 한 면 정방형만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 사례도 보시면 준주거니까 안 되고 일반 상업 조세 목적, 시가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세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평가를 받는 거라서 얘도 일반 거래 목적의 평가권은 맞지만 약간 그 조금 시가창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속을 받고 증여를 받으시는 부분에 니즈를 조금 충족을 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조금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둘이 붙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창고가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이율 관련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피고 측은 임시적 이용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은 표준적 이용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매장 해서 얘는 원고 쪽이고 얘는 피고 쪽이다. 얘도 매장용 중에 표준적 이용, 임시적 이용, 얘도 원고, 피고 이렇게 처리를 바로 해주시고요. 토보침상에서도 업무, 판매시설 등 중에 최후 이용이 표준적 이용이니까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수익률 관련해서는 강남구 소득 수익률이 연 단위로 보니까 이렇고
건물 가격 회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0.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아래 하단의 내용을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통 3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을 본다. 근데 나지 상태고 임지적 상태인 애들은 표준적 이용이나 최후 이용인 애들보다는 한 60% 정도 감액해서 본다라고 조사됐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이거를 얘를 평균치를 내보시면 한 3.01%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표준적 이용에 대한 기대 이율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수율을 빼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사실상 나지나 임시적 사용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 수익률 중에서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60% 해주면은 지금 피고가 원하는 기대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68%가 나오고요. 이게 피고가 주장하는 기대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 처리가 여기까지는 표에 맞춰서 봤다. 근데 여기서부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시험장에서 마주하시게 되면은 오늘도 아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좀 그렇다. 아니면은 뭐 적어도 그렇다면은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3% 4% 이렇게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60%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을 과정을 하나 보여주시고 이 상단에 있는 걸 토대로 결정을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료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고 수익률 등 자료하고 4번, 5번을 잘 연결해서 서술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자료가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렇게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을 때 우선 아는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주어진 내용들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서 내가 아는 내용 기대 수익률이 3에서 4면은 아 기대율이 3에서 4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수익률 봐주시고 근데 보니까 뭔가 6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표준적 이용 대비해서 임시적 이용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 60% 감액한 게 임시적 사용 상태에 대한 기대율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목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중대형 상가 관련해서 분기 보시면은 저희 기대 이렇게 시점 수정치 자료 나면은 반드시 제가 기준 시점 기재하시라고 했죠. 저희 22년도 7월 16일인 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분기 같은 거 나오면 항상 날짜가 헷갈려가지고 항상 하단에다가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분기니까 7월부터 9월까지니까 3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30. 저는 보통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하단에 뭐 92일인지 91일인지 90일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계산기를 덜 틀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보완을 꼭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임대사례비교법 할 때 시점 수정치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관련해서는 본권 관련해서 피고는 중로, 각지, 그 다음에 세장형으로 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원고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피고는 소로 한면 정방형으로 보고 있는 거. 그거에 맞춰서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 조건 관련해서도 본권이 1이면 표준지 0.9, 평가 사례 뭐 이렇다라고 해서 요인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변율은 이제 적산법 할 때 기준 시점 22년도 7월 16일이니까 그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변율이 되게 자료가 많이 나오면은 얼른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자료는 여기 있고 21년도 자료는 6월부터 이렇게 있다는 거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건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덜 헷갈리도록 해가지고 정말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서 뭐 공 이렇게 표시를 한다던가 임대사례 아니 뭔가 다른 거 거래사례비교법 할 때는 뭐 여기서부터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뭐 이렇게라도 본인이 이 자료를 처리를 최대한 실수를 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기타 참고 사항은 보증금 운용이율은 2.5%고, 개별요인은 대등하다. 그 밖의 유인치산 한정할 때, 그리고 토지 평가할 때는 다른 방식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시지가 기준법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보증금 운용이율은 여기 앞에 임대사례 비교법 하실 때 여기에 2.5% 바로 적용해서 임대사례의 실질 임대료를 구해주시고 이걸 가지고서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하는데, 임대사례비교법 할 때는 형상을 소로 하면 정방형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 적산법을 할 때는 기대이율을 임시적 이용 1.68% 정도 수준에서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고 입장에서는 임사비 할 때 얘는 중로, 각지, 세장형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적산법으로 하실 때는 표준적 이용인 3%나 4% 사이에 어떤 기대 이율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물음 3번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안 드렸어요. 그게 왠지 의견들이 되게 다양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산정을 해보시면은 피고 측에 의해서 나온 임대하고 적산법, 그 다음에 원고 측에 의해서 나온 임대사례하고 적산법을 보시면은 대소관계가 다르거든요. 얘네 둘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적산법에 의한 건 되게 차이가 크고, 이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더 크고요. 원고 측에 의한 경우에는 적산법이 대략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떤 게 더 맞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괜히 뭔가 편견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드렸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 문제 트렌드 보시면은 되게 뭔가 이론적이고 법규적인 거를 이런 질문 현안하고 엮어가지고 답을 도출하도록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1회에 그 회전 환원율하고 재매도 가치 그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도 수익률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해가지고 ABC 세 가지 사안에서 어떻게 볼 거냐 뭐 그랬던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때 기출 특강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산출 과정 자체가 답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나는 기대이율을 어떻게 성격을 봤기 때문에 적산법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임대 수준을 좀 더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임대 시세 수준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문제 2번은 영업권에 관련한 문제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문제 꼭 32회 문제 2번하고 꼭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관련해서 관악구 K동에 소재한 치과 의원에 대한 포괄형 수도를 위해서 22년도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 일반거래 시가참고 목적의 영업권 감정평가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22년도 1월 1일. 그리고 영업권이 우리 평가 대상이다 라고 해서 뭐 이런 뭐 치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년치가 주어져 있고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래서 이거 아마 표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자산의 총계가 되고요. 비유동자산 중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유동,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 자산 중에는 임차 보증금하고 토지 매입비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계가 요게 되는 거고, 얘네 두 개의 합계가 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 합계인 요거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그다음 자본금은 요 정도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토지 매입비는 비영업용 자산의 성격이다.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성격이 좀 독특하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그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관련해서는 매출이 뭐 이 정도 난다. 근데 원가가 따로 없고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매출에 그냥 독일하고 판관비는 뭐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대체로 한 8억 정도 영업 중인 곳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추정 관련해서는 뭐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22년도부터 5기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3% 내외 수준으로 성장할 거다. 근데 6기 이후에는 아마도 0%일 거다 라고 드렸고요. 그래서 판관비 내용 관련해서는 21년도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드렸는데 이것도 이렇게가 인건비성의 금액이 되는 거고 변동비, 고정비, 지급 인차료, 감가상각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었고요.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상승률이 5.5%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반드시 5.5%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매출액의 30%다. 그래서 매출액의 30% 이런 식으로 바로 메모해 주시고 고정비는 뭐 매출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3년간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3%씩 증가할 거다라고 해서 얘네에 대해서 평균치가 한 8,100 얼마쯤 되거든요.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같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얘를 지우고 8,100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아시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쓰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걸로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볼 값은 확실하게 지워주시고 8,100으로 보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 인차료 관련해서는 보증금 전환 이율을 적용을 해서 2.4%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8천만 원이고 얘도 3%씩 증가한다. 그리고 6기 이후에는 그냥 5기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여기 감가상각비 5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는 8천만 원 가지고서 할 거다라고 바로 메모 남겨주시고 지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만으로는 어렵고요. 쭉 보시다 보면은 계약서상 임차료가 있죠. 여기서 보증금 6천에 월 임대료 600이다. 그래서 보증금 환원율 관련해서도 다른 데서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9.5%라고 있죠. 그래서 9.5%니까 이때 바로 여기에다가 9.5% 적용해 주시고 더하기 600 곱하기 12월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앞에 나와 있는 7,700만 원이랑 동일해요. 하지만 그래도 검토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되니까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에 대해서 7,770 이거 그대로 가되 여기에 2.4%씩 상승한다라고 메모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판관비가 어떻게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됐고 그럼 이제 다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운전자본 소유율 여기 해보시면은 얘는 바로 9, 37.5 여기에 대해서 26.5 바로 해주시면은 10%다라고 메모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뭐 46.64%다. 그 다음에 이런 게 계속 안정적으로 지금 현황을 유지할 거다. 계속 기업이다. 근데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적 지출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 운전자본만 보면 된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6기는 사실 이게 매출 증가가 따로 없어서 추가 운전자본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는 게 애매해서 그냥 편의상 5기의 FF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라. 왜냐면 계산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게 하시라고 5기 FCFF를 그대로 적용하시고 매출액은 100만 원까지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1000 원까지만 표시한다라고 했고요. 기업가치는 영업가치하고 잔존가치로 구성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FCFF에 대해서 현가합 해주시고 6기에 대해서 환율 해주시고 합계를 내주시면 된다라는 게 오늘 산식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ACC에 관련해서 보시면은 RF는 2%, 그 다음에 R 시장 평균 수익률은 11%다. 근데 베타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1 곱하기 11 빼기 2 해서 11% 자기 자본 비율 바로 나오고요. 타인 자본은 8%인데
저희 세후가 46.64%니까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WACC에 추가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9.15%를 더 추가적으로 가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WACC에 의한 것과 위험 프리미엄 9.15%를 더한 게 오늘 진짜 써야 되는 할인율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자기 자본 비율하고 타인 자본 비율을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의 영업과 무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까 토지 매입비 관련한 것도 있었고 장기 차입금 관련한 것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자기 자본 비율이 49.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인이 그 외 50.98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봐주시고 산정을 해서 WACC으로 넣어주시고 가중평균 한 거에 9.15 더해서 해주시면 대략 16.7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FCFF를 평가하는데 바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6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6기에 대해서 FCFF에 대해서도 바로 0.1673 나눠주시고 곱하기 나누기 1.1673 5승 해서 요거를 해주시면 영업 관련한 기업가치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치에서 영업 관련한 기업가치에서 영업 투하 자본을 빼도록 하고 있어요. 실무기준상 보시면은 영업 투하 자본은 어떻게 하냐? 영업 자산 빼기 영업 부채다. 이렇게 해서 얘네를 가지고서 영업 투하 자본을 산정해 주시고 앞에서 산정한 기업가치에서 빼주시면 나머지가 영업권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업자산하고 영업부채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지금 얘는 비영업용 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래서 1억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영업부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는 BS하고 IS를 꼭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분석하는 5기간이나 혹은 6기 이후에 대해서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건지 해서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판관비나 뭐 원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꼭 움직임을 꼭 파악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FCFF가 산정이 되면은 WACC을 할 때는 이 BS를 통해서 Debt to Equity나 이런 거를 잘 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비율을 산정을 해주실 때 조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업가치에 관련한 문제 나올 때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해당되는 기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항목들이 바뀌는지 어떤 걸 반영을 해주고 어떤 걸 조정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업 강평자료 보시면은 실무 기준 내용 간단하게 넣어드렸고 정리 관련해서는 이제 영업 관련 기업가치 빼기 영업 투하 자본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원칙적이고 제가 오타가 났어요. 영업 관련 기업가치는 비영리용 자산은 뺀다라고 했고 그 하단에는 영업 투하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넣어버려가지고 이건 영업 투하 자본입니다. 그래서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 자산 빼기 영업 부채를 차감해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초과 수익 후 현재 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는 뭐 영업권에 관련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원가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랑 영업권 관련해서 기본 목차 드렸거든요. 그래서 FCFF 가지고서 산정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 저번에 3기 때 무부채 베타 드려서 본권 관련한 베타 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과 연결해가지고 같이 산식 드렸으니까 이번에 같이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상가에 대한 거고요. 기준 시점은 22년도 7월 16일이다. 바로 적어주시고 담보 목적이다. 그래서 지층 상가 면적에 따른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를 회기 분석으로 산정해 달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평가액이 얼마냐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 개요를 보시면은 지하층에 있는 상가고요. 체육 시설로 쓰고 있고 근린 생활 시설이다. 용도는 그렇고 면적이 보니까 면적 규모가 되게 상당히 상이하죠. 그래가지고 상호형 승인일은 93년도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가 나왔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기준 시점이 현재 가나가 일체로 지금 벽을 터서 쓰고 있는 튼상가다 라고 해서 왠지 이거를 일괄해서 요것만 보신 분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개별 호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튼상가라고 드렸고요. 저희 예전에 영화관 문제 할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흡연실 관련해서 영화관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다. 흡연실로 쓰고 있다. 라고 해서 개별 호를 하나, 기호 R을 드렸는데 이거를 비중가액을 안 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얘도 엄연히 개별 호로 전유부하고 공유 부분이 있는데 다만 현재 이용을 영화관에서 흡연실로 쓰고 있을 뿐인 건데 이것 때문에 약간 표현해서 기호 R을 비중가액을 안 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트고 있지만 각각이 공부상 엄연히 개별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개별 호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부동산 1, 2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로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거래 사례는 다 지하층, 지하층, 지하층이고 면적 규모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유 면적 이거 중에서 보시면 좀 더 상대적으로 최근에 거래됐고 분권과 유사한 체력 달력장으로 쓰고 있는 사례 2번으로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음 1에 해당되는 자료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물음 1 관련한 거고 회계 분석 자료를 보시면 100제곱 이상인 애들만 지금 뽑아냈거든요. 해가지고 이거를 선형 회기 분석으로 나눠보시면은 마이너스 475. 얼마 x 더하기 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기호 가의 전유 면적을 넣어주시고 기호 나의 전유 면적을 값을 도출해주시면은 각자 그 y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가지고 이거를 여기까지만 물음 1번에서 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뒤에 있는 사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례에 해당되는 Y값까지 구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호별 요인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여기까지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비교치라고 드렸기 때문에 사례까지 선정해서 Y값으로 호별 요인을 구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는 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 부동산에 대해서 집합상가 자본 수익률 해가지고 저희 기준 시점 22년도 7월 16일이고 아까 같이 이거 분기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해서는 저희 사례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해당되는 내용만 봐주시고 우열세 격차는 5%의 기준을 두고 그 이유를 적어달라라고 해가지고 뭐 우세면은 1.05 그 다음 대등이면 1.00, 그 다음 열세면 0.95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 1번은 계산기에서 해주시면 되고 물음 2번은 각각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은 이걸 통해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별 요인은 사례에 해당되는 Y값을 구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사례 가와 본건 가와 나의 각각의 요인치를 구해주시고 여기에 반영을 해서 하시면은 단가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다라고 해주시고 오늘 문제는 수익환원법은 생략한다라고 문구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제가 전유면적 관련해서 전유면적이 점점 커지면은 3기 때 냈었거든요. 제가 84 타입하고 119 타입이 있는데 84 타입
119 타입을 우열세를 알아서 판단해서 1.05, 0.95 넣어주세요 라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119를 1.05를 넣고 84를 되려 열세하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전유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단가와 총액의 차이 때문에 대체로 실제로도 전유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유회기 분석식으로 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풍수의 저감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평가고요. 그래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실시기인가 고시일은 21년도 4월 11일이고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은 22년도 7월 16일이다. 그래서 협의 보상이고 70조 사항에 해당되는 21년도 이전. 그럼 적용 공시지가는 21년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토지 조서는 개발 제한 2개 임야구. 그다음 비교 표준지는 이제 개발 제한 임야 C 바로 선정해 주시고, 21년도니까 31,000원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점 총치는 기준 시점이 22년도 7월 16일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요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꼭 반드시 검토해 주고 넘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평가 사례하고 거래 사례를 보니까 자연녹지 개발 제한 개발 제한. 근데 전 답이죠. 저희 문건은 임야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그럼 이럴 때는 거래 사례 중에서 임야의 거래 사례가 마침 최근 거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개별 요인치도 각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내용들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본건이 하천이 현황 하천이다. 그러니까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 가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물이 흐른 비율이 기호 1은 다 그냥 흐르고 있었고 기호 2는 한 반 정도만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해당되는 0.1을 행정적 조건에서 꼭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 50%는 뭐 농경지로 이용 중이다. 근데 뭐 사실 임야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해주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상과 지세 판단해주시고 행정적 조건에서 본건 1 같은 경우에는 0.1을 넣어주셔야 되고, 2 같은 경우에는 0.5 더하기 0.5 곱하기 0.1 즉 0.55 행정적 조건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하천이 사실 이렇게 좀 불이터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표는 반드시 줄 테니까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거의 이제는 새로 보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시던 거를 서브를 단권화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존에 하던 거에서 백투베이지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새로 뭘 더 늘리고 다른 학원 문제를 좀 더 많이 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존에도 뭐 다른 학원 문제 보셨던 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유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기존에 안 보셨는데 갑자기 나 다른 학원도 봐야 되겠다 라고 불안하시면은 그거를 좀 보는 건 좀 비추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본인 가지고 계시던 서브를 좀 더 단권화해 주시고, 내가 시험장에 마지막으로 가져갈 거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좀 더 염두해 주시고, 좀 더 정의나 조문 이런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4기에서 찾아뵀었고요. 그래서 문제 조금 양이 많다 보니까 막막하셨을 수도 있는데 시간 내에 문제를 마주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푸는 거, 그게 매주 해주셔야 되는 스터디 참석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만 더 힘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